우리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초한 신조로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되었고 또 기본이 되는 신조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인정이 받은 신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내용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고백이지만은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자기가 하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해서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나,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 정도 되었는데 지금 100세가 가까웠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또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시므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 너의 자손이 심히 번성케 되리라. 아니,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도 또 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됐는데도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라를 통해서, 그 사라는,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그 생리가 끊어져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망성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8장에 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기한이 이르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그때 장막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으시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왜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100%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는 다시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대로 아기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처녀도 잉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도를 살리시고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 이성으로서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믿고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면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은 절대로 안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그 본성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악하고 불의한 일은 절대로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실행하시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뜻은 반드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그 천지창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그 모든 만물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더라.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세상의 모든 역사도 자신의 뜻대로 주장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진흙을 빚어서 이런 그릇 저릇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나 사람을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들이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어떤 문제에 있다가 개인 어떤 문제에 가정 문제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행동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악한 행동도 주장하셔서 자신의 목적에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동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는 방편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속죄의 죽으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때에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고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 데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행동도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탄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그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해에서 만나와 메추기를 내려서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능력으로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심히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이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불러서 구원하셨습니다. 교회를 가장 크게 빗박아했던 사울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시켜서 바울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흉악한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구원하여서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흉악한 강도도 회개함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하시면은 어떤 사람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자신이나 어떤 사람이나 재물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우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를 가진 사람, 우리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약속을 축복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그 유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그 화요 기도회 때에 그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황기수 선교사님 간증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캄보디아 원주민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간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체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은 여기 묻어달라고 무덤까지 정해 놓고서 산다고 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면은 웃으면서 죽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죽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웃으면서 천국의 소망, 약속하신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웃으면서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요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로다. 요즘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야단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고 그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질병이 일어나거나 죽음이나 어떤 일이 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을 다해 주셔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합창을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죽음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